이번 사례는요, 어머니가 딸이 여행을 가는데 보내도 될까요? 좀 어머니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딸이 하도 간다고 우기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좀 무슨 결정을 내리고 오신 분 같아요. 22살이면 지금 대학생이죠.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같은 동아리에서 모임에서 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베이저 카드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5분 악마. 악마가 나왔죠. 이 악마는 뭐 친구들도 많고 주위에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다. 보통 또 악마는 말 잘한다. 막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과 여행 이것이 핵심이니까 그러면은 키워드에서 주위에 친구들이 딸은 참 많네요. 참 많은데 여행을 갈 친구들이 남녀 혼성이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 선배들도 있고 여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남녀 섞여서 같이 가니까 엄마는 가지 말라고 반대를 하고 있대요. 15분 악마 딱 나왔죠. 남녀 혼성으로 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딸의 성향으로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2번 여자 교황이죠. 여자 교황은 좀 성격은 소심하지만 이 지혜롭고 명석하고 성숙한 면이 있죠. 키워들어서 딸은 나이에 비해서 좀 성숙하네요. 또 생각이 깊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도 하고 또 보통 보면 뭐 애늙은이라 하죠. 나이가 어리면은 애늙은이에요. 애기가 나이는 어린데 하는 짓이 또 어른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좀 성숙하네요 하니까 나이는 22살 대학생이지만 생각하는 거는 어떨 때 50대 어머니 생각 이상을 뛰어넘는데요. 생각도 많은 딸이고 또 착하고 공부도 잘한대요. 이 보면은 이번 여자 교황의 키워드가 보통 보면 가르치는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키워드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이보다 좀 딸이 성숙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18번 달이죠. 18번 달은 이 물속에 가재가 있고 달이 떴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한 판단은 안 된다. 불확실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확성을 띠지 않는다.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하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간다, 안 간다 결정이 제가 뭐 못했대요. 딸은 자꾸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못 가게 하고 가족들도 못 가게 하고 왜냐면 특히 남자는 선배라지만 그래도 남자는 남자니까 집안이 좀 보수적인 집안 같아요. 남녀가 같이 간다는 거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보내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친구들이 다 여자라고 한다 해도 이제 22살 대학생 아직 한참 공부하는 시기에 여행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18번은 달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또 18번의 키워드가 스캔들이란 키워드로 많이 있죠. 뭐 남녀 간의 스캔들, 뭐 불륜 그런 저 키워드와 같이 연관을 지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2번 여화 교환과 18번 달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딸을 아무리 가려고 해도 어머니나 가족분들께서 말려서 좀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기분 좋게 갔다 오라는 카드는 지금 여기 우리가 봐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게 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고 본인은 22살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두뇌도 좋고 모든 것이 또래의 나이에 비해서 좀 어른스럽다 이런 평도 많이 듣는데요. 어머니께서 또 카드로 그렇게 나왔고요. 여자 교황은 그런 키워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딸인데 여행을 가면은 안 좋다. 좋은 일은 별로 안 생기겠다. 감은 안 좋은 스캔들을 몰고 오겠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주위의 친구들이, 노는 친구들이 별로 안 좋다. 질이 안 좋다. 즉, 쉽게 말해서. 왜냐면 15번 악마의 키워드가 그렇으니까. 그래서 다른 여행 가면은 많은 안 좋은 스캔들을 몰고 오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말리 보시면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면서 다음에는 암장을 올려보았습니다.
함정은 15번, 2번, 18번이니까 15 더하기 2는 17이죠. 17 더하기 18은 35가 됩니다. 그래서 암장을 올려보니까 3장, 3, 5, 8, 35는 8 이렇게 암장이 나왔는데요. 딸은 참 괜찮은 여자예요. 그런데 좀 공주병이 있어요. 어머니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좀 깍쟁이 같지? 좀 공주가네요. 좀 공주병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집에 쓰고 밖에 쓰고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가 멀리 엄마를 떠나서 과연 여행 가서 어떻게 지낼까 걱정도 되고 또 어머니께서는 남녀 혼성으로 가니까 더욱더 지금 말리는 입장이래요. 다음 장은 참 괜찮은 딸인데 다음은 또 이 딸이 키워드에서는 여왕이니까 세 장에 갇혔죠. 여왕은 세 장에 갇힌 몸이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죠. 너무 부모님 밑에서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 사이에서 너무 속박을 당해서 마음 놓고 놀아보지 못하고 주위에 노는 친구들이 많아도 뭐 통행금지 시간 있고 꼭 시간 되면 집으로 와야 되고 그런 딸인데 속박된 가정에서 살다가 보니까 탈출구를 만들어서 그 탈출구가 여행이란 탈출구를 만들어서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음은 5번 교황에 나왔습니다. 5번 교황도 선생님 카드죠. 그래서 이 리더가 참 능력 있죠. 교황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리더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이네요. 보수적인 면도 있지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 회장이 선배래요. 자기 딸이 그 선배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딸이 맨날 선배,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그런 말만 집에 오면 한대요. 그 딸이 그 회장을 좋아해서 여행을 따라가고 싶구나, 따라가려고 하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막 생각을 했대. 우리가 봐도 딱 답이 나왔죠. 딸은 너무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너무 속박되게 심지어는 뭐 학교 다니고 하면서 기가 식은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집에 들어가야 되고 또 어디 나가면 부모님한테 어디 간다 꼭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딸도 철저히 대학교 가기 전 또 대학교 가서도 꼭 부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한 번도 이탈을 안 했대요. 엄마 말도 잘 듣고 하는 딸이 이번에는 너무너무 부모 말도 무시하면서 끝까지 가려고 놀러 가려고 그렇게 막 안달복달을 뭐 쉽게 말해서 한대요. 남자가 니르고 8번 정의가 나왔습니다. 니르는 능력도 있고 니르가 남자죠. 니르가 훌륭한 남자인데 그 남자가 선배래요. 그 선배는 능력도 있고 참 괜찮은 남자네요. 그렇지만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니르가 남자인데 능력이 있고 뭐 괜찮다고 해서 내 딸을 보내겠다. 그 모임에 뭐 회장만 괜찮다. 그것만 생각을 내가 보낸다. 그러면 조금 실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캔들, 18번 스캔들이 있죠. 그래서 니드도 남자고 그 니드는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나 8번 정의.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 스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일직선으로 볼 때 암장부터 설명하면 이 괜찮은 딸이 주위에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 친구들은 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려고 한다. 니더는 남자다. 나 그 남자가 모임의 회장인데 딸은 원래 생각도 많고 참 괜찮고 많이 생각을 해서 뭐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래가 딸은 그렇고 그 니더는 8번 정이 괜찮고 능력이 있는 남자인데 가면은 스캔들이 생긴다. 그 스캔들은 아무래도 안 좋은 스캔들이겠죠. 왜냐하면 스캔들은 18번 달은 불륜을 예시하는 카드니까요. 이까지는 또 딸의 성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딸의 성향에서 딱 보면은 이 회장을 너무 좋아한다. 이 회장 때문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통변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는 내담자 상담하시는 50대 어머니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는 15분 악마죠. 이 딸 때문에 이 주위의 친구들 딸 친구와 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어머니는 성격이 그 가정이 좀 보수적이라 했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송아리를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머니도 여행을 갔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녀 혼성으로 가니까
여자들끼리만 간다 해도 불안해서 안 보내주겠는데 남자가 같이 끼었다. 남녀 혼성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 딸이 그 회장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항상 집에 오면 회장 이야기만 하고 그 선배 이야기만 하고 계속 그런 말만 하니까 어머니가 아, 불안한 마음에서 안 보냈으면 좋겠다. 왜? 온 가족이 아버지, 엄마, 아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